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 투자 남태훈입니다. 자, 우리가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무슨 막 데이터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잖아요. 마침 오늘 국토부에서 2021년 1월달 기준에 거래량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거래량 데이터를 오늘 한번 볼 건데요. 일단은 2021년 1월달 기준으로 작년 동월 대비해서 전국에 모든 유형의 주택들의 매매 거래량이 10.5% 정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지역별로 이걸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지방보다는 수도권의 거래량이 좀 더 많이 하락을 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월 대비해서 14.9%, 약 15% 정도 거래량이 하락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통계 자료를 볼 때요,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 통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 평균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전국을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일반적인 어떤 지역에서 벌어진 현상들보다 조금 좀 어찌 보면 좀 희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볼 때는 그 지역별로 또 세부 유형별로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세부 유형별로 보면은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거래량이 약 15.3% 하락했는데요, 오히려 아파트 이외에 뭐 빌라라든지 뭐 연립 아니면 뭐 단독주택 같은 이런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택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3.8% 증가했습니다.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는 얘기죠. 아파트값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어떡해요. 아파트 비싸다고 우리 길거리에서 잘 수는 없죠.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수요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데 그러한 현상들이 이런 통계 자료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사실 하나 되게 재밌는 거는 이 데이터가요, 2021년 1월 기준의 데이터입니다. 2021년 2월 4일날 대책 나왔었죠. 자, 이사 대책으로 사실상의 주택 거래를 지금 다 막아버렸죠. 공급을 하기 위한 사실 대책이긴 하지만 우선 공급권 때문에 사실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달에 나올 이번 2월의 거래량 수치는 완전히 다운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나온 이 거래량 데이터를 보고서 되게 한편으로는 기뻐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집의 거래가 줄어들었다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택의 가격은 단순하게 거래량만 가지고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사실 이러한 거래량 감소 데이터가 나온 원인은 주택의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고 주택을 사고 싶어도 대출 규제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못 사는 분들이 더 많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정부에서 주택 공급 정책 내고 있죠. 특히나 분양가 상향제 같은 것들이 적용돼서 저렴한 가격에 주택 나올 거니까 당신네들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그 정부의 말을 믿고 대기하는 대기 수요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집을 안 사는 이런 수요들보다는요, 어찌 보면은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거래량이 떨어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이 거래량의 흐름도 물론 집값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 그 지역들, 특히나 수요가 많은 그 선도 지역들의 주택가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선도 지역들의 주택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는 하락 추세냐? 아니에요.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강남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잠실권 같은 이런 좀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지금 과거에 대비해서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단 말이죠. 거래 자체는 많지 않지만.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느냐? 거래량은 줄었어도 대세 하락의 흐름이 아닌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래량 하락이라는 거를 대변해주는 그러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번 자료에서 거래량에 대한 이 자료도 나왔지만 사실 더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전월세량이에요. 전월세량. 전월세 거래량도 매매 거래량과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전월세 거래량에서 특히나 눈여겨보셔야 할 대목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이 전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수치로 봤을 때 현재 전월세 비율 중에서 월세가 41%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전년 대비해서 약 2.7% 올라간 수치거든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집값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6월 달부터 이제 전월세 신고제 들어가죠. 자, 전월세 신고제를 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금 더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집주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세금 늘어나면 그 세금 늘어난 만큼 본인이 낼까요? 아니에요. 다 임대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전가시킵니다. 전세금을 높이든 아니면 월세를 높이든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든 다 전가시키죠. 그러면 결국 이 역시도 임대시장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는 요소예요. 결과적으로 지금보다도 더 주택시장의 수요들을, 그러니까 구매 수요를 늘려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임대로 계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이렇게 다가올 상황들이 예측이 되는데 가만히 그냥 그런 상황을 온전하게 맞고서 버텨야 되는 거냐?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주택을 구입하셔야 되는데요. 어디에다 구입하셔야 되냐면 1기 신도시를 좀 적극적으로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기 신도시의 최대 장점은 역시 인프라죠.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교통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1기 신도시의 가장 큰 약점이 뭐죠? 바로 노후도예요. 주택들이 굉장히 노후됐다는 점이죠. 자, 이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인프라에 비해서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1기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재건축이에요. 근데 1기 신도시 재건축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야, 너는 도대체 왜 1기 신도시를 구입하라고 얘기하는 거냐? 맞아요, 재건축은 사실 좀 힘들어요. 그런데 1기 신도시에서 지금 주목하셔야 될 거는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입니다. 오늘 뉴스 기사에서도 나왔는데요. 자, 경기도에서 리모델링을 권장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컨설팅을 공모를 했는데요. 그 공모에 경기도에서만 111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현재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현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본적으로 갖춰진 생활 인프라의 약점이라고 부각되었던 노후도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로 변신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욱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지가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주택이신 분들은, 특히나 내 집 마련에 하셔야 되는 분들은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낮은 1기 신도시를 눈여겨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좀 공략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주택 거래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뭐 주택을 구입하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